마트를 닫아. 백화점, 큰 마트, 이마트. 그냥 편리하니까 그거 간다. 그러니까 이마트 가면 시장 보기가 편해. 그러니까 이마트 돈은 서울로 가. 맞죠? 그러면 지역을 사랑한다 말만 하고 그거 가보면 지역을 사랑한다는 유지들이 전부 유지 부인들이 그 물건 사러 와 있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지역 경제는 망하는 거예요. 지방 가면 가게 문 닫은 데가 수두룩해. 이거를 나는 30년 전에 없애야 되겠다. 지방 경제도 제대로 돌아가게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마치 옛날에 동네의 젊은이들이 1960년대 서울로 도망가서 안 갔어. 이거 마냥 동네 재산이 서울로 다 빠져나가서 안 나갔어. 나가가지고 동네가 흉흉하게 돼버린 거야. 한국도 마찬가지야. 한국 돈이 또 해외로 빠져나가 안 나가. 아니 이게 전쟁 난다며. 아니 북한이 미사일 한 방만 서울에 날아오는 날이면 아 은행에 넣어놔 내 돈 몇천억 졸지에 휴지야. 그렇겠죠? 네. 어머 내가 가지고 있는 빌딩 저거 졸지에 휴지야. 그러니까 돈이 어디로 가? 해외로 빼돌리는 브로커가 몇천 명이 있어 우리나라에. 그러면 해외 빼돌리는 돈은 안전하다 이거지. 이러니까 돈을 찍어낸 거는 1700조인데 나라에 돈이 있나 없나? 없어요. 세계에서 화폐 통화율이 화폐 유동률이 10%밖에 안 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야. 왜 이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이기 때문에, 분단국이기 때문에 돈을 바깥에다가 빼돌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한국 돈이 맨날 달러로 바뀌어가지고 외국으로 송금이 돼가지고 외국에 집 사는 사람 많았죠? 네. 전직 대통령도 외국에 집이 있었죠? 네. 아들 이름으로 아파트가 있었죠? 네. 말하자면 전부 도망갈 준비를 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말은 돈을 1700조를 한국은행에 찍어냈는데 국가의 돈이 10%밖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 한국은행은 정부는 아무 대책 없이 우리는 세금 거두니까 그거 가지고 먹고 살면 되니까 국민 어느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이런 식으로 간다면 되겠어요? 나는 찍어내 찍어내 딱 찍어서 아주 그냥 찍는 대통령이네 찍는 대통령. 알겠죠?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나라에 인플레가 생길까? 안 생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 그래도 마늘밭에 묻어버리고 5만원짜리 저기다 묻어버리고 요새 그래요. 알겠죠? 그래도 4,500조를 찍어내서 국민 가계부채 은행에 5억 미만의 빚을 안고 있는 사람 집을 담보로 빚을 안는 사람은 은행에 갚을 이유가 없어. 허갱년이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푼돈으로 은행에 그걸 다 갚아줘. 이자와 원금을 까나. 그러니까 4,500조를 찍어서 여러분들 가계부채 1,500조를 싹 갚아. 그러면 부자들은 은행에 빚 없는 사람은 손해일까? 아니야. 경제가 사니까 자기 가진 빌딩 임대가 잘 나와. 임대료가. 그럼 왜 없는 사람 갚아줘? 이 시비 걸 수 있나? 없어요. 야 그럼 나는 빚 안 얻었는데 억울하네. 억울해도 그 사람도 살기 좋아져.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으로 가야 될 돈이 은행 이자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나라 망해. 이걸 뿌리 뽑는 대통령이 한번 나와야 되나 안 나와야 되나?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우리는 경제가 여러분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경제가 고성장하던 시대에 빚을 진 거야. 맞아 맞아. GDP가 100배가 올라가니까 경제가 자꾸 올라갈 줄 알았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갑자기 경제가 뭐가 돼버렸어요? 응? 저성장 시대가 왔죠? 저성장 시대는 무슨 시대야? 마이너스 시대야. 맞죠? 갑작스럽게 저성장 시대가 오니까 여러분들 마이너스가 됐죠. 그죠? 이럴 때는 고성장 시대의 진빚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있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야. 그러면 대통령이
빨리 돈을 찍어서 여러분들의 부채를 제로로 만들어주면은 나라가 살아날 수 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저성장 시대가 마치 고성장 시대인 것 마냥 누구가 해결해라. 이래버리면 모든 월급 받아봐야 은행에서 싹싹 핥아가 버리면. 그렇죠? 결국 여러분들은 경제는 경제대로 망하고 빚은 빚대로 늘어나고 애들은 장가 못 가고 엄마 아버지 노후가 불안해지는 거야. 맞죠?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불입한 거는 죽을 때까지 다 타먹게 놔둬요. 알겠습니까? 공무원연금 그대로 놔둡니다. 공무원들 연금은 그대로 타고 국민배당금은 배당대로 타는 거야. 맞아. 자, 국민연금을 안 하겠다는 사람은 이제 안 넣어도 관계없어요. 신규는 안 넣었는데 넣던 사람은 넣어서 타먹으라 이거야. 탔지 안 해. 알겠습니까? 공무원연금 탔지 안 해. 모든 연기금은 그대로 존속하게 놔두지만 신규는 안 돼. 신규, 뭐 신규가 안 되냐? 국민연금은 신규가 없어. 내 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나중에 적자 날 일이 있어 없어? 없어지는 거야. 지금 약 700조의 국민연금은 그대로 지금 하면서 유지가 돼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국민연금 타던 사람은 불안할 필요 있나 없나? 없어. 공무원연금 타던 사람은 자기 국민연금 플러스 150이야. 맞아요. 맞죠? 공무원연금 플러스 150이야. 그리고 나이가 65세 넘으면 70만 원이 플러스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생활이 더 안정이 되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국민연금 하던 사람 보고 야 국민배당금 넣으면 너가 연금은 없어져 이러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불안하잖아. 그거는 없습니다. 확실히 전해요. 그러니까 허갱령을 시부지 전하면 되나 안 되나? 시부지 전하면 안 돼요. 그래 안 그래? 맞죠? 그러니까 이 혁명배당금당은 항상 국가혁명당이라는 것보다 혁명배당금당입니다. 이래야 상대방이 모르는 글자가 있어야 물어보는 거야. 고등학생한테 아빠 혁명당 나가 그러면 아빠 뭐 혁명하는 거야? 이러고 말이죠. 근데 아빠 혁명 배당금 당해놔. 아빠 배당금이 무슨 뜻이야? 야 임마 이제 나라도 주식회사야. 이익이 남아야 임마 그것도 국가 아니야. 응? 그러니까 국가가 절약하고 초절약해서 남는 거는 국민한테 돌려주는 배당을 주는 거야 주식회사처럼. 그게 건전한 국가야. 그래서 지방 경제도 지금 지방 자치 정부가 주식회사 같이 변했어요. 맞아. 왜? 채권도 앞으로 상품권도 그 지역에서만 쓰게 하고. 맞죠? 그래서 거기서 경제가 살게 하고 거기 대기업들을 통제하고 있는 거야. 맞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거를 30년 전에 내가 청년 실업 문제 해결 때 그것을 썼다는 거. 그 돈은 그 지역에서 썼다. 그래서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닌 신인이 나온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내다보는 거야. 박근혜가 한참 선거운동해서 당선이 아주 선거운동 이틀 전이야. 당선 이틀 전에 방송에서 나를 불렀어요.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될 것 같소? 박근혜 대통령이 51%를 붙을 겁니다. 맞죠? 그러면 하나 맞죠? 그런데 청와대에서 구판이 일어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청와대 사람이 줄줄이 재평할 거예요. 두 번째 맞았죠? 두 번째 맞았어. 세 번째 뭐예요? 촛불 시위가 일어날 것이다. 네 번째 탄핵 일어나죠? 51% 청와대가 구판에 휘말려. 맞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예요? 국회 가서 개헌을 주장하다가 쫓겨날 거다. 네, 그랬죠? 그것까지 이야기한 사람이 여러분 놀라지 않소? 박근혜가 국회 가서 개헌을 주장하다가 쫓겨난다. 이 말을 내가 분명히 그날
했죠? 그러면 이게 개헌을 주장하다가 쫓겨난다. 여섯 번째. 응? 여섯 번째. 4년 만에 쫓겨난다. 그러면은 이 여섯 가지가 한 개도 안 틀렸죠? 안 틀렸죠? 예. 그러니까 저거는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잖아. 경력